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그림은 헬로우토키 언니 유튜브 채널에 문학 오빠랑 결혼한다고 올라왔었잖아요. 그게 좀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언니랑 오빠가 곧 결혼을 해요. 넴 결혼을 해서 그거를 축하하는 의미로 축전을 그려줘야 되겠다. 헬로토끼 언니랑 문학 오빠의 웨딩 그림을 그림으로 그려서 선물을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언제 그려주지 하다가 언니랑 오빠랑 결혼하니까 결혼 전날 네, 그려서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림을 네 그려서 일단은 운학 오빠랑 토끼 언니한테 전달을 해줬어요. 일단은 토끼 언니가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뿌듯하기도 하고 아 그리고 토끼 언니 캐릭터를 머리를 핑크색으로 할까 약간 코토리 베이지 색이라 그러죠. 그 색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헬로토끼 언니 캐릭터는 핑크색 머리로 많은 분들이 그려주고 색칠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토끼 언니 캐릭터는 머리 핑크색으로 하고 운학 오빠는 진한 보라색인데 약간 애쉬 느낌이 나는 보라색으로 했어요. 너무 쨍한 보라색보다는 그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아무튼 일단은 운학 오빠도 그렇고 토끼 언니도 그렇고 결혼 너무너무 축하하고 결혼식장에서 뵙는 걸로 아무튼 둘이 결혼 정말 축하해. 아무튼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운학 오빠랑 토끼 언니 결혼 축하한다고 이쁜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바래요. 아무튼 영상은 조금 남긴 했는데 영상 재밌게 시청하시고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안녕.